전기 엔진을 만들고 V8 엔진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으며 배도 만들었다. 그러면 뭐가 남았겠는가? 그렇다. 비행기가 남았다. 하지만 일반적인 비행기를 만들면 섭섭하지 않겠는가? 그래서 틸트로터를 만들었다. 틸트로터기란 로터 블레이드 회전축의 기울기를 조작할 수 있는 항공기다. 회전축을 수평으로 두면 고정익기처럼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회전축을 수직으로 두면 회전익기처럼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. 틸트로터기의 이러한 특성은 고속 침투 시에 그 장점이 극대화된다. 기왕이면 V-22 엔진을 장착한 V-22 오스프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V-22 엔진의 크기도 문제고 출력도 부족하므로 여태 만든 엔진 중 효율이 가장 좋은 엔진 형태인 수평 대향형 엔진을 쓸 것이다. 증기 대포를 제거하고 싶지 않지만 이 상태로는 모드를 쓰지 않는 이상 추력대 충량비 1을 절대 넘길 수 없다. 추력대 충량비란 엔진의 추력을 중량으로 나눈 값이다. 이 값이 1 미만이면 추력보다 중량이 높다는 뜻으로 수직 이착륙이 불가하다는 말이다. 그러므로 얌전히 증기 대포를 제거하도록 하자. 이 경첩은 프로펠러의 축을 기울여줘 고정익 비행과 회전익 비행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. 이 경첩은 양 프로펠러의 기울기를 미세하게 어긋나게 하여 회전익 비행으로 호버링 시 요잉을 가능케 한다. 랜딩 기어와 그 덮개를 움직이는 경첩은 타이머 모듈을 이용해 하나로 엮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닫히고 열리도록 구성했다. 이 경첩은 승강타를 기울여 피칭을 제어할 수 있다. 방향타는 그리 쓸모가 없어 고정식으로 구성했다.
롤링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조익도 길이 만들어야 한다. 이 틸트로터기에 사용된 수평 대향형 엔진의 작동 원리와 제작 과정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면 되겠다.